예, 안녕하세요. 코지 캠핑카 마켓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위탁 판매. 저희 코지 캠핑카 마켓에서 위탁 판매 진행하고 있는 캠핑카고요. 제일모빌 BS570 이동 오모차예요. You must be blinded by the lights. We came to shine here. Watch it look daytime in the night. We bring the vibes here. We full of life, you keep the change, keep the change. They hate and say we went and change. I stay the same. 2018년 11월 등록된 차량이고 5인승입니다. 사천은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상시 후방 카메라하고 룸미러 모니터, 하이패스, 운전석하고 조석에 열선이 장착되어 있고 시큐어티락, 자전거 캐리어, 아웃리거 그리고 뒷바퀴 쪽에 허브 스페이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닝은 4m고요. 일단 수동 스텝, 인산철 배터리는 300A 들어가 있어요. 태양광은 360W, 그리고 인버터는 2kW. TV는 실내하고 외부하고 두 대, 딜라이브가 장착 스마트폰 미러링을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130L 인델비 냉장고, 배려, 에어컨, 맥스팬, 그리고 맥스히터를 통해서 바닥난방이랑 온수, 더운바람, 히터를 쓰실 수가 있고요. 온수매트가 장착되어 있고 청수탱크는 150L, 오스통하고 고정식 변기가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38,350km, 판매가격은 4,800만원이에요. 앞쪽에는 지금 에어댐 범퍼가 장착을 했고요. 에어댐 범퍼가 없을 경우에는 화물차한 느낌이 크게 나는데 이 에어댐 범퍼를 장착함으로써 화물차에서 정말 고급 캠핑카로 탈바꿈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거는 지금 검정색 구형 사이드 미러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올 화이트 신형 사이드 미러로 업그레이드해서 장착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안쪽 캐빈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 그리고 시큐어티락. 이쪽은 외부 TV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TV 보실 수 있도록 외부 TV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TV 아래쪽으로는 220V 커넥터, 외부에서 전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외부 아울렛이 있습니다. 이쪽이 화장실에 위치했고 안쪽에 고정식 변기가 있다 보니까요. 고정식 변기를 사용했었을 때 꺼낼 수 있는 카트리지 이제 서비스 도구고요. 이 서비스 도구를 열어서 카트리지 빼서 그 카트리지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비워주실 수 있습니다. 이쪽은 서비스 도구고요. 관통형 서비스 도구여서 조수석에서 그리고 반대쪽 운전석 쪽에서도 편하게 짐을 넣고 꺼내실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어닝은 미국 케어프리사 어닝이고요. 길이는 4m 어닝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차량 후면에는 자전거 캐리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캐리어를 통해서 자전거 두 대를 거치할 수가 있고요. 이쪽은 운전석 쪽에 서비스 도구고요. 조수석 쪽 서비스 도구보다는 좀 더 사이즈가 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물건을 넣고 꺼낼 수 있고, 그리고 청수탱크 물주입구가 있고요. 차량 주유구가 있습니다. 블루스타 570 차량 실내로 들어왔고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메인 침대가 세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세로 형태로 되어 있고 두 명 누워서 주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창이 있고 핵키창이 있어서 주무실 때도 개방감 있게 편안하게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침실은 벙커베드. 벙커베드고요. 운전석 위쪽에가 이제 벙커베드 형태로 되어 있어서 벙커베드에서도 두 명 정도 주무실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아마 성인 한 명, 아이 한 명 이 정도 주무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모든 창에 블라인드와 방충망이 되어 있어서 창문 열어놔도 모기라든가 파리 같은 벌레 유입을 막아주고 햇빛이 강한 날 같은 경우에는 블라인드 내려주시게 되면 햇빛도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거실이고요. 소파 테이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무실 때는 테이블 내려주고 이 빈 공간을 메꿔주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멋진 침대가 됩니다. 그래서 메인 침대에서 두 명, 벙커베드에서 한 명에서 두 명, 변환 침대에서 한 명에서 두 명에서 대략 한 네 명에서 다섯 명 정도 주무실 수 있는 그러한 침실 공간이 나와요. 천장에는 무더운 여름에도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에어컨이 장착되어 있고요. 베리어 2400 에어컨입니다. 현재 지금 에어컨이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는 환기 시스템, 맥스팬 환기 시스템이 되어 있고 캠핑 여행하시면서 이제 무료하지 않도록
엔터테인먼트를 즐기실 수 있도록 TV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TV 뒤쪽, TV는 전용 브라켓을 통해서 원하시는 위치로 이동해서 뭐 침대에서라든가 소파, 거실 쪽이라든가 편안하게 TV를 보실 수가 있고, 뒤쪽에 딜라이브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스마트폰 미러링을 통해서 넷플릭스 같은 다양한 OTT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중에는 TV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세요. 아래쪽으로는 다양한 스위치가 있고요. 파이오니어 오디오 시스템, 그리고 맥스 히터. 이 맥스 히터를 통해서 바닥에 온도를 맞출 수가 있고, 뜨거운 물 쓰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더운 바람 히터도 나와주고요. 그래서 겨울철에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는 난방장치. 2kW 인버터 스위치도 여기쪽에 장착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는 12V DC 12V 배터리를 사용하시는데요. 이 인버터를 통해서 220V로 전환을 해서 220V도 차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끔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어컨도 돌릴 수 있는 게 이 인버터를 통해서 AC 전기를 공급을 해서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거실의 반대편 쪽으로는 주방이 위치해 있고요. 우드 테이블, 그리고 원형 타입의 싱크볼이 있습니다. 싱크볼은 뜨거운 물, 찬물 다 사용할 수가 있고, 아래쪽으로는 간편하게 음식을 조리할 수 있도록 전자레인지, 그리고 주방을 사용하시면서 다양한 주방 도구들을 수납할 수 있도록 서랍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리고 상부장이 두 개 있습니다. 이 상부장은 주방뿐 아니라 거실 쪽, 그리고 메인 침대 쪽에도 상부장이 있어서 여행하시면서 다양한 짐들을 간편하고 편안하게 수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쪽은 지금 화장실이고요. 화장실 겸 샤워실이고 고정식 변기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여행하실 때 노지에서도 편안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화장실에 창문이 있고, 그 다음에 상단에 팬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샤워하실 때, 그리고 뭐 화장실 사용하실 때 안쪽에 있는 뭐 습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외부로 배출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요 커튼, 거실과 침실 사이에 있는 커튼이 있고요. 주무실 때 커튼을 닫아주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거실과 침실 공간이 분리가 됩니다. 여행하시다가 뭐 가족분들 중에 먼저 주무시고 싶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서 침대 쪽에서 이제 주무실 수가 있고, 거실 쪽에서 뭐 이야기를 나누시거나 TV를 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거실에서 따로 이제 TV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You must be blinded by the lights. We came to shine here. Watch it look daytime in the night. We bring the vibes here. We full of life, you keep the change. Keep the change.